글로벌 뉴스에 따른 시장 영향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글로벌 크레딧팀의 신환종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밤 프랑스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도파인 마크롱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우선 그동안 우리가 걱정을 해왔었던 프렉시트 등과 같은 이슈 등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결과로 마크롱이 66% 또 이제 르팽이 한 34% 득표를 했는데요. 이 선거를 보자면 극우도 싫지만 좌파든 우파든 기존 정치는 다 싫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권율이 한 25% 됐었고 기존의 공화당 또는 이제 사회당 같은 기존의 좌우 정당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한 이런 그 선거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위험 자산이 선호되고 또 이제 유로화 강세나 뭐 유럽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으로 이제 보는데요. 이게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긴 한데 저희 생각에는 좀 더 간다. 그 올해 상반기 특히 이제 그 정치적인 유럽의 정치적인 혼란 또는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 때문에 발목을 잡았던 유럽 경제 발목을 잡았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단기적인 위험 자산 선호가 계속된다고 보고 있긴 하는데요. 중기적으로는 유럽 위기는 해결된 게 아니라 연기된 것일 뿐 뭐 계속 심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대선에 앞서서 르펜 후보의 지지율도 사실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마크롱 후보가 당선됐다는 그 부분만으로 이번 어떤 프랑스 대선에서의 불확실성 제거가 정말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향후 프랑스 정치권에 어떤 추가적인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걸 한 세 가지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와 정치와 뭐 정치 문화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프랑스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독일이나 네덜란드, 영국에 비해서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회복이 늦은 이런 상태고요. 잠재 성장률 1.5% 이하 이렇게. 특히 실업률은 또 그 타국과 대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태리 다음으로 높은 한 10% 이상을 지금 가고 있고요. 단위 노동 비용도 구조적인 규제에 의해서 상당히 높은 편에 있고 글로벌 수출 시장 점유율은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글로벌 경쟁력 순위에서도 상당히 밀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규제가 프랑스 비즈니스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뭐 세금이라든가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은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분열된 정치인데요. 기존의 공화당과 사회당이 이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마크롱의 악마로슈라는 당은 의석이 없습니다. 국민연선은 2석에 불과하고요. 6월 총선이 중요한데 이게 아마 지난 1차 투표에 분열된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한 25, 24, 뭐 19, 18% 이렇게 분열되는 상황이 나올 건데 이들을 어떻게 통합을 해서 개혁을 위한 강력한 지지 세력을 확보할 것이냐. 이게 안 된다면은 그 지난 5년간 사회당의 올랑드가 실무 정치가 그 아무것도 실은 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냥 5년을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반해서 르팽은 이제 지난 2002년에 12%에서 현재 34%, 5년 뒤에 16%를 확보하게 된다면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분열된 정치가 향후 5년을 좌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민과 이슬람에 대한 반감 이거 해소하지 못한다면은 상황은 더 악화될 거로 봅니다. 저희들은 프랑스에서 테러 뭐 이런 그 반이민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심화될 걸로 보는데요. 현재 프랑스에서 테러를 저지르는 집단이 외부가 아닌 내부자들입니다. 뭐 IS 뭐 여기서 연기될 세력도 있겠지만 실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이슬람 이민 2, 3세대가 외부가 아닌 이들이 테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저 프랑스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극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금 잠깐은 위험자산 선호가 되겠지만 중기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상황도 나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연초부터 프랑스 대선에 대해서는 잠재 불안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를 좀 극복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도 유럽에서는 다양한 정치 이벤트 등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어떤 금융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일단 단기는 그 프랑스 대선이 올해 이어지는 6월에 영국 조기 총선, 9월에 독일 총선 이렇게 이어지는 그 정치적 혼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전으로 4월 27일 그 1차 대선 전으로 이어지는 안전자산 선호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중기적으로는 특히 이제 본격적인 브렉시트 협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말 내년부터 나오게 되는 이탈리아 극우파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유럽 위기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고 그냥 지연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단기는 아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상황은 더 특히 향후 5년 동안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 구조적인 변화 그 정치적, 경제적, 또 정치 문화적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겠고 그 극우파의 이 특세가 실은 이게 단순한 어떤 그 뭐 이벤트성이 아니라 점점점 심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턴어라운드한다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럽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와 중기를 구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그 투자 준비가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NH 투자증권 신한종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